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예, 어제 밥을 보시고 이제 뭘 넣었는지 궁금하시다고 올리는 분 있으셔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. 짜자자잔. 이게 뭐냐면요. 퀴노아예요. 퀴노아. 이게 되게 몸에 좋대요.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고요. 이 조그만데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. 퀴노아 밥을 했는데 이게 연이가 밥만 먹어도 맛있대요. 예, 이거 조금 넣으시면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밥맛을 살리려고 퀴노아 밥에다가 예, 강된장. 강된장에서요, 이렇게 열심히 볶았고요. 저한테 또 채소가 빠졌어요. 채소랑 해서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끼 그냥 뚝딱 하시기는 진짜 괜찮아요. 맛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일단 밥맛부터 궁금하실 테니까. 이게 밥이요, 되게 밥을 할 때부터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. 그리고 예,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렇게 막 견과류하고 막 이런 거 넣는 것처럼 그런 밥맛이 나요. 진짜 밥에다 김치만 먹어도 맛있습니다. 그럼 이제 쓱쓱 비벼서 크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강된장이야? 뭐 하나만 있으면 뚝딱이죠. 예상대로 너무 맛있습니다. 제가 좀 젓갈이 풍년이라서요. 어려 보이다. 제가 이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. 지금 이밥 안에 지금 세 가지 맛이 다 납니다. 지금 퀴노아 면밥, 강된장, 그다음에 어류굴젓. 밥이 워낙 맛있어서요. 이렇게 김치에다가만 먹어도 한 공기 뚝딱 하고도 남습니다. 제가 지금 한 공기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.
밥이 진짜 맛있어서요. 김치에다가 그냥 먹어도 너무 진짜 맛있습니다. 완전 밥도둑입니다, 밥도둑.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개천절 어떻게 휴일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.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내일 또 맞이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